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빼면은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만큼이나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심각합니다.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가 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들입니다.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 절차를,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